30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시리아 내전.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떠돌고 있는 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말씀에 순종해 난민들을 섬기는 정바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 에이란 쿠르디. 이 사건은 전 세계의 난민의 참상을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난 난민들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마실 물과 식량의 공급이 불안정하고 편의실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바울 선교사는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선교사는 난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의 곁을 지키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위한 모임도 진행 중입니다. 또 필요한 이들에게는 생리대와 분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이슬람 구호단체의 물량 공세로 어려움이 많지만 난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정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전 세계 난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난민 사태를 통해서 중동 선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선교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히잡을 쓴 모슬렘 여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슬렘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라는 정바울 선교사를 통해 시리아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길 기대해봅니다. 부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